태국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태국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게 이야기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한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두 쪽 다 떠나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태국에서 겪은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태국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오래 지내거나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짧게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단점이 서서히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단점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 제가 8년 전에 태국 배낭여행할 때 어느 교민께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 제 기억으로는 태국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이었어요. 제가 체크아웃 하는 날 그분한테 한국에서 사는 것과 태국에서 사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국에서 사는 것과 태국에서 사는 것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뭐라 명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대략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지금은 없어져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교민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네요. 몇 년 후에 태국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교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태국 생활에 만족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태국에 대해서 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극단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분들은 한국과 태국이 대립하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태국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태국에서 평생을 살 계획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과 태국이 만약 전쟁을 하면 태국 편에 서서 한국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도 있겠죠. 물론 한국과 태국이 실제로 전쟁을 할 일은 없겠지만요. 그게 태국에 대해서 시종일관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훨씬 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떤 단점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기 어려울 정도이죠. 보행자가 걸어다니기 불편한 환경이라든지 우기 때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물에 잠기는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단점들은 영상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했었죠. 물론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사는 것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시는 교민분들도 그래도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태국에서 살고 계시는 거겠죠. 태국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는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겨울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장점이 되겠죠. 이 장점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유튜버나 아프리카TV BJ같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점이긴 한데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이 더 쉽다는 점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가끔 가다 보면 태국인들 중에서도 촬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2명 정도 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 두 명 모두 한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들은 한국에서 초상권 및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배워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둘 중 한 명은 자신을 찍는 것은 상관없는데 인터넷에 올리지는 마라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 외에도 태국의 학교나 회사 같은 곳에서 보안을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는 경우는 가끔씩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찍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서 한국처럼 얼굴을 손으로 가린다거나 이런 것은 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를 하거나 포즈를 취해주는 태국인은 꽤 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태국에서도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사회는 변화가 빠르지 않다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에는 법은 있어도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송크란 축제 때 물놀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 뿌리는 게 불법인데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태국에 은근히 많은데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태국에서 권리에 대한 자각, 준법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단점,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사회와 문화의 여러 부분이 결국에는
유기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개인 권리의 향상, 민폐 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물총 싸움도 하기 어렵게 되고 영상 촬영도 하기 어렵게 되고 또 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도 비싸지고 그 외에 행동의 여러 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그런 태국의 모습을 다들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태국이 가지고 있는 단점, 불편한 점을 어차피 가까운 시기에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개선되는 순간 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태국에서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한국과 태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주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저도 겨울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12월 무렵에 태국에 갔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 4월 무렵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삶을 살고 싶네요. 물론 이렇게 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할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꿈만 같은 이야기이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태국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태국이 정말 거주지로서 나에게 적절한 곳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태국 여행 커뮤니티 같은 곳을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겨울마다 가셔서 후기 올리시고 그러던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달렸던 어떤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악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영상에서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만 좀 언급했었고 나중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된 이후에는 따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루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약간 특이한 거라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격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시청하기에 불편하실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화면에 표시된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너가 태국어 발음 성조 살려서 하는 것이 X나 듣기 싫다. 외국어 X도 못하면서 깝치지 마라. 꼭 외국어 못하는 새끼들이 너처럼 그러더라. 대충 이런 내용의 댓글을 욕설을 섞어서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추태를 부리더군요. 한두 번이면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욕설과 함께 계속 다는 그런 저급한 행위를 하시더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또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결국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쌍욕으로 맞대응을 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 댓글이든 그 사람 댓글이든 다 삭제해버려서 없습니다만 뭐 솔직히 그렇게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적절한 대응이 아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 규모가 커질수록 저런 이상한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유입되는데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저렇게 대응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의 표현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저런 의문 자체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어 단어에 한국어 표기를 써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태국어 성조를 살려서 발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한국어 표기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저 악플러도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의문을 제기했다면 제가 욕설로 맞대응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 지루한 사건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태국어 단어를 한국어로 적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태국어 초급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경우 태국어 학습자라면 다 알겠지만 실제 태국어 발음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죠. 또 태국어 모음의 경우 정해진 한국어 표기법이 아예 없는 것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국어의 한국어 표기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태국어를 처음 학습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표기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는 표기를 전부 다 적어놓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그래서 한국어 표기를 아예 적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혼선을 주지 않는 제일 객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어 표기는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한국어 표기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태국어 단어들도 많이 있죠. 이런 단어들만 예외적으로 한국어 표기를 할 생각이고요. 태국어의 성조를 살려서 발음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어 표기가 없는 대신 장단음 성조라도 정석대로 발음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알리고 정확한 태국어를 기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취지와는 관계없이 성조 장단음 살려서 발음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웃기다는 반응이 꽤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영상도 만든 적이 있지만 태국어를 듣고 웃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재미있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처음에 태국어를 배울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태국어 단어를 몇 개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수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태국어 성조 4성을 듣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 쌈, 이산. 여기 들어가는 성조가 4성인데 여러분도 태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태국어를 들려준 적이 있다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태국어에 대한 느낌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뭔가 좀 남사스럽다, 경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참고로 제 의견 아니고 다른 사람 의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문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태국어에 대해서 웃기다, 남사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 태국 문화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라는 것이 보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죠. 그 사람이 비하할 의도로 웃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웃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방콕에서 어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 독일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태국에서 어학원을 다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원래 서양에서 온 학생들이 태국어 성조를 잘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명 제외하고 본 적 없는데 이 아주머니는 태국어 성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줄 알긴 했는데 의도적으로 성조를 발음하는 것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뭐 직접 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그 아주머니는 태국어 성조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약간 남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제게 악플 단 사람처럼 태국어 성조하는 것이 듣기 싫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선을 넘은, 저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태국 문화에 대한 비하가 확실히 맞다고 봅니다. 개나 돼지보다도 더 IQ가 낮은 사람이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임에 틀림없는데, 뭐 솔직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인 것 같아요.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보는 대형 유튜브 채널 조회수 잘 나온 동영상 들어가서 댓글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유튜버 욕하다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남긴 악플, 정치병 댓글, 훈수, 인신공격, 게다가 이상한 사이트 홍보하는 스팸 댓글 이런 것까지 합쳐서 댓글창이 방콕 변두리 하천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은, 제 채널 규모는 큰 편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상한 사람들도 조금씩 천천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도 저는 유튜브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빠른 업로드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 할 거예요. 원래는 좀 하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버렸고 이제는 구독자 수와 상관없이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한 댓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좋은 댓글과 응원의 댓글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채널 덕분에 태국에 대해서 훨씬 더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했으며 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 면에서 삶의 시각과 관점이 넓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 트렌드, 논리 전개 등 모든 것이 선진국을 따르고 있고 이게 문화 속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국 문화를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만큼 그들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문화이고 외부 문화의 유입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점.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국과 비교도 해가면서 태국 문화를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악플러에 대해 약간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사안과 관계없는 다른 구독자분들께는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격려의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